6월 19일 월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 본문 열왕기하 23장 제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빠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므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므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됩니다. 요시야가 시작한 종교개혁의 토대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유지하였습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고 유월절을 지키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좋은 기억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아름다운 신앙의 기억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 모여 울며 기도할 때마다 이때 그 좋던 시절을 추억하며 그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좋은 신앙의 추억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 손잡고 예배하러 나가던 행복한 주일의 추억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부가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이겨나가던 행복한 때의 추억이 있습니까? 교우들과 함께 전도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던 행복한 신앙생활의 추억이 있습니까? 한없이 자애로운 권사님들의 보살핌과 사랑으로 힘들던 시기를 힘든지 모르고 이겨낼 수 있었던 행복한 신앙의 생활의 추억이 있습니까? 없다면 만드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더 좋은 추억을 계속해서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추억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동안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추억 속에 자리 잡은 행복한 왕 다윗처럼 누군가의 좋은 신앙의 추억 속에 사랑스러운 믿음의 동역자 혹은 행복한 믿음의 친구로 남도록 말씀 붙잡고 바로 살아야 합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만일 오늘 내가 천국 간다면 나는 남아있는 교우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추억될 것 같습니까? 오늘 어떤 좋은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 보겠습니까? 금주 암송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5가지를 기록하십시오. 기도. 하루 3번 기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사역. 사역을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예배와 평일 개인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개인 기도 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Yeah.